야무지게 봐. 야스미나 이거 시킬 야스미나. 안녕. 야스미나 야스미나. 이리 빨리 가. 이만두 먼저. 가리크. 아니 이만두 뭐. 사롱크 도지키 사롱. 이거는. 부탁한 거야. 어. 이거는. 아. 아들 드크타랑이 드크타랑이 네, 저도 한번 봐야겠어. 토코 날씨가 엄청 따사로운. 우즈베키스탄보다는 춥고 키르기스탄보다는 따뜻한. 한국인들은 필라프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 나라어로 하면 뿔로비라고 하는 음식이 중앙아시아 나라마다 좀 약간 다른가 봐요. 우즈베키스탄에도 타슈켄트 스타일이 있고 뭐 사마르칸트 스타일이 있고 막 그렇대요. 근데 이번에는 타지키스탄 스타일의 뿔로비 먹어보려고. 여기 금방 어디에 되게 유명한 집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긴 특이하게 뭔가 이름이 안 붙는다. 뿔로비. 뿔로비에 요거트랑 같이 섞어서 먹나 봐요 타지키스탄은. 근데 뭐 그거 한번 도전해보러. 아 그리고 생각보다 그 우즈베키스탄보다는 비쌉니다. 키르기스탄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두샨베가 완전 그 타지키스탄 보여주기식 몰빵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깨끗하고 카페들도 좀 약간 되게 고급져요. 한국보단 저렴하지만 우즈베키스탄보단 비싼 정도? 그래서 어제 갔는데 되게 분위기 좋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와이파이가 엄청 느린 편. 그런 카페를 가도 동영상은 간신히 볼 수 있는 정도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파미르 공원 갔다 온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두샨베는 진짜 삐까뻔쩍한데 파미르 공원은 진짜 완전 허허벌판이래요. 되게 잘 되어 있다. 아요 먹자 먹자. 실내에서 먹어. 눈이 엄청 좋다. 여기는 바닥에서 먹어야 되네. 바닥에 먹는데. 아 이거 바닥에서 먹으면 무난가 봐요. 여기 안 되겠다. 메뉴판을 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 단일 메뉴일 수도 있겠는데요? 양복 입으신 분들도 많은 거 보니까 저녁때가 조금 있겠어요. 여기는 애기들도 다 교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아니 타지키스탄 음식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Hello. Did you order? Order? 아. Hello. 양. 양로. 양. 양로. 양로. 양. 이거 맞아요? 이거예요? 어? Which one is best? This tasty. 이거. This tasty. 네. 콜라. 모르겠지만 이게 더 맛있다고 하니. 네. RC 콜라라는 걸 많이 먹는데요. 궁금하다. 되게 펩시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세팅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샐러드랑 요거트랑 빵. 어? 이 빵 내가 어제 산 거랑 똑같은 건데? 빵이 엄청 큰데? 콜라부터. 그냥 콜라인데? 탄산이 좀 부족한 콜라? 이렇게 한상. 한번 먹어볼까요? 고기는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다. 소고기예요. 양고기인가? 네. 아니 소고기 같아. 이 요것들을
완전 그냥 요거트. 그냥 안 단 그 플레인 요거트 맛이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이게? 우유가 엄청 반쪽 들어가 있네. 이게 우유가 막 못 먹을 정도의 맛은 다 많이 나네. 근데 이 빵은 조금 특이해요. 그 랩쇼시카랑 좀 달리 좀 더 퍽퍽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 뒤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겠다. 요거트가 엄청 맛있어가지고 요거트 진짜 맛있네.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전체적으로 음식이 중앙아시아 음식들이 느끼해요. 옐로우 마찬가지. 블록 자체가 기름에 찌는 음식이라서. 47 소모니가 나왔는데 카드기가 있는데 카드 결제 안 된대요. 왠진 몰라요. 근데 모르겠다. 아 내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된다 그러면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 이게 이래서 첫인상이 중요한데 속이 굉장히 기름칠을 많이 해서 피로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제 먹어봤는데 커피랑 케이크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제 시내를 좀 나가보려고요. 25분 정도 걸으면 되네. 과연 누가 이길 거야. 긁힐 듯? 안 비키죠? 둘 다? 큰 차가 이겼다. 그래서 작은 차 아저씨 화났어. 보통은 여기가 부정부패가 좀 많이 심한 나라라 좀 조심해야 돼요. 알죠?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는 이게 경찰이 보호해주지 못해요. 뭔가 우즈베키스탄부터 해가지고 색들이 조금 단조로워요. 이런 색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 사마르카트도 완전 그 모래가 엄청 날리거든요, 건조해서. 밖에 나갔다 오면 코 안에 되게 그 코딱지들이 많이 생겨요. 엄청 건조하고 먼지 많고 이래가지고. 대신 근데 다니긴 좋던데? 그리고 쾌적하고 빨래도 잘 마르고. 아저씨가 유난히 많아요. 한 사람이 많을까? 그리고 저기 지금 세대가 택시인데? 생계수단이 택시기사가 제일 흔한 것 같다. 애들이 다 이렇게 교복을 입고 있어. 근데 귀엽다. 예쁘네. 근데 진짜 보여주기식을 너무 잘해놨어. 여기 심지어 강아지도 못 들어오네. 여기만 봐도 엄청 깨끗해요. 완전 시내로 가면 더 완전 삐까뻔쩍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밤 되면 장난 아니래요, 여기. 사람들이 되게 갇혀있는구나. 생각보다 엄청 대충 입는 사람들이 없고 다들 엄청 갇혀 입으셨네. 분위기가 살짝 카자흐스탄이랑 비슷해요, 두 담배는. 아, 테라스 아주 마음에 드는데? 근데 여기 진짜 현대차도 많이 보인다. 택시들은 거의 다 중국차인 것 같고 렉서스, 레인지로버. 이제 옷가게. 옷가게 겁나 좋은데? 건물이. 근데 되게 보여주기 식이라고 해도 되게 잘 짓기는 했다. 여기는 느낌상 고급 주택. 아 여기가 체인점이거든요? 커피 무스라고? 저번에 갔던 데도 여기였는데. 여기 좋아요. 케이크가 맛있거든. 아 좀 무례한 편이에요. 그 남자들은 되게 무례해요. 오 엄청 깔끔해. 아, 진짜 크네. 오 엄청 커요. 이 치즈케이크 먹었을 때 되게 맛있었거든요. 오늘은
이 러시안 케이크가 진짜 제 입맛에 맞아요. 꿀 냄새가 나가지고 엄청 달기도 하고 요거 하나랑 No sugar. Just plain. 밖으로 땡? 또 있네? 아니 저 앉아서 먹어. 어? 아, 나 가는 줄 안 거야? 저 안에서 먹고요. 진짜 여기 테라스 너무 좋죠. 예쁘다 테라스. 너무 좋다. 아 제가 저기서 티셀에서 샀잖아요 유심을. 근데 저기가 다른 데 두 배예요. 그냥 동네 유심 가게에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어제 거기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저기 티셀에 간 거였거든요. 근데 아 무려 뭐 애기 봤으니까 오케이. 카드 결제도 잘 되고 생각보다. 대신 비자 카드만 결제되고요. 서비스 차지 5, 아메리카노 23, 케이크 28. 어 케이크가 작네. 아 오늘다 언니까지요? 나 커피 배지. 여기 커피가 진짜 맛있어. 산미 가득. 크림도. 어 이거 내가 알던 그 케이크 맞나? 근데 이 케이크가 너무 맛있어. 1량 가득해가지고. 이거 아까 맛있어. 맛있어. 근데 진짜 달아요. 여기 이 카페 케이크가 되게 쫀쫀하다고 해야 되나? 이거 해서 7,000원이니까 엄청 싼 건 아닌데 뭐 한국보다 저렴한 정도라는 거죠. 눈이 이거 다 했다 진짜. 밥을 드시는구나. 버스도 전기버스네. 어, 이 사람 꽤나 엄청 신세대네. 아까 뭔가 국기도 이탈리아, 헝가리 딱 그 느낌. 여기 사람들은 외국인같이 생겼어요. 우즈베키스탄이나 다른 키르기스탄 갔을 때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꽤 있었는데 여기는 진짜 딱 외국인. 기념비를 굉장히 약간 우리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성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저기는 국회의사당. 여기 국회의사당 건물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여기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있네. 요런 거 딱 보고 여기 건물 또 보고 또 지나가면 또 역사적인 명소가 있어요. 다 모여있죠. 오 오랜만이다 펜지꽃. 이스모의 소모니 기념탑이네요 여기가. 이거를 기점으로 저 뒤쪽으로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곳인가봐요. 오 엄청 잘해놨다. 이게 벤치가 널찍널찍해요. 피크닉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진짜 달라요 두샨베는. 근데 이렇게 깨끗한 벤치는 또. 여기는 생각보다 히잡을 쓰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요. 카자흐는 거의 안 썼고 키르기스탄도 그렇게 시골 좀 가야 좀 쓰시는 것 같고 우즈베키스탄도 거의 그렇게 많이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벤치 되게 편하게 만들었네. 여기 노숙자도 없어요. 그래 노숙자가 없다. 팔걸이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 노숙자 때문에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노숙자가 없네. 뭔가 약간 유추해보자면 약간 두샨베는 좀 그런 관리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보여지는 게 중요한 도시다 보니 그런 거 좀 검열? 검열까지는 아니고 뭔가 하여튼 그런 걸 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뭔가 되게 인위적인 느낌이 들었나? 그래서? 아니 아까 이렇게 콜록을 먹어서 그런 거야. 진짜 배가 하나도 안 고파. 아 고기가 많아서 그랬나? 진짜 이건 전차네 전차. 그래서 이거 어때요? 어? 어 진짜 먹구나.
제일 많아 치우스쿠 진짜 배고 싶은데? 얘도 만만치 않네? 아, 사이드미러 가리면 안 되는데? 내고 뒤로 들어가나 봐요. 아, 1.8이네. 카드로 찍으면. 걸어가는 게 빠를 것 같아서 그냥 내렸어요. 그래서 버스가 진짜 잘 돼 있다. 지하철이 없어가지고 버스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많이 쳐다보는 나라가 여기인 것 같아. 중앙아시아 것 같아.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쳐다봤거든요. 학생들이 여기도 되게 늦게 학교하는구나. 요거트. 이게 그릭 요거트 같이 약간 뽀득하고 맛있긴 하거든요. 두 가지만 먹어봤는데 둘 다 맛있었어. 타고 먹자. 아니 거의 라스베가스인데? 와 진짜 화려해. 건물들이 다 전체적으로 반짝이는구만. 전기세가 싼가 보지 여기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분수구나. 판자켄트라는 곳을 걸쳐서 왔거든요. 거긴 전혀 이런 느낌 아니에요.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갈 때 한번 딱 보면 완전 달라요. 말도 안 돼. 김밥 너무 맛있다. 간식이 최고다.